네, 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한 곳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을 해야 되는 여러 단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을 되고 있는 사업지는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사업지 중에서 오늘은 광명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탄생한 트리우스 광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내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내림 변호사입니다. 네, 트리우스 광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전반적인 내용 개요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트리우스 광명은 이제 광명 2구역 재개발한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명 뉴타운 일대가 다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이 트리우스 광명 분양할 때 이제 그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물어보셨던 단지긴 네. 하거든요. 여기 워낙에 대단지다 보니까 대지 면적만도 거의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죠. 네. 그리고 용적률은 한 280% 지금 되고 그리고 건폐율은 17.15%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동간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네.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네, 네. 그런 건폐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공사는 지금 컨소로 들어와 있어요. 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세대 수가 3,344세대나 돼요. 상당히 많죠. 네. 네. 그중에 이제 일반 분양 세대는 한 730세대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 좀 특이사항을 보자면 84형이 상당히 많아요. 네,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이제 가족 구성원이 뭐 84형 규모에 맞는 이제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트리우스 광명이 좀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 요즘에 소형 평수 중심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84형에 대한 이 관심이 커지고 있고 좀 84제곱미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일반 분양 세대 중에서도 84제곱미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광명에도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변호사님 뭐 이동도 잦으시고 또 여러 뭐 조합들하고도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광명을 다녀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좀 괜찮으셨어요? 광명이 사실 인기가 높아진 거는 네.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좀 좋다라는 네. 점이 작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 트리우스 광명 역시 입지 조건은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걸어서 7호선 광명 사거리 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하철 접근이 굉장히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단지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10개 노선이 다닐 정도니까 사실 지하철, 이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또 뭐 1호선도 있고 네. 서부간선도로나 뭐 이런 이제 주요 교통망으로 접근성 또한 이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주변에 KTX 광명역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이제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개통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네. 2024년이면은 개통한다라고 지금 목표로 해서 공사를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안산 시흥부터 광명 그리고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명에서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네.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에서 서울 고속도로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네. 지하화하는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이거 역시 이제 2024년도에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부 간선도로 광명교 IC라던가 뭐 이런 고속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네. 좋고요. 그리고 KTX 광명역이나 네. 또 광명 종합 버스터미널 뭐 이런 곳들도 네.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주변에 네. 녹지 공간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원 같은 것들 이제 끼고 있는 숲세권 단지들 요즘 인기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강뷰나 뭐 이런 한강뷰를 비롯해서 강뷰를 또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이런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이 좀 충분해서 접근하기가 좀 좋다던가 네. 아니면 숲뷰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트리우스 광명은 이제 목감천 수변공원, 뭐 개봉공원, 네. 개운산공원 이런 곳들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뭔가 좀 친환경 그린 라이프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이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주변에 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장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또 롯데 시네마라던가 뭐 철산 노데오 거리 그리고 네. 고척 아이파크몰 또 코스트코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네. 뭐 이런 교통망이나 주변에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건 역시 주거 만족도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 주거만 있게 된다면 사실 베드타운의 역할만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일대에 뭐 변화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들도 일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보면은 일직동이나 소화동 일대에 보면은 GIDC라든지 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나 광명무역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잘 있어서 업무나 유통, 상업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광명역 역세권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에 있는 가학동이나 시흥시 농곡동 일대 한 245만 제곱미터 되는 부지에다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만약에 이 시기가 2026년에 완공이 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남부 지역들이 다양한 일자리랑 뭐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수도권에 있는 서남부 지역도 이런 일자리가 들어온다면 광명 일대 여러 뭐 신축 아파트들 또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와 향후에 주택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 그다음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교통과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광명 일대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건가 봐요. 그런 변화 또 앞으로의 뭐 미래 뭐 어떻게 보시나요? 주거로서 일단 여기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동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주변은 막 노후돼 있는데 네. 그 단지만 새 아파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에 비해서 여기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광명 뉴타운뿐만 아니라 뭐 철산동 일대도 거의 개발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거의 뭐 그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하은동 재건축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아직 초기 단계긴 한데 네.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 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대규모 주택이 좀 공급되는 곳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광명 뉴타운 그래서 광명동이랑 철산동 일대 네. 여기가 지금 231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네. 지금 202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개발이 다 된다라고 네. 했을 때 2만 5천 가구 정도가 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함으로 인해서 이제 광명 뉴타운에 대한 네. 어떤 미래 가치들이 좀 빛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단지 안에서도 앞서서 얘기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요즘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에 대한 그 희소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광명시에 위치한 여러 사업지들 보면은 84제곱미터 타입에 대한 그 신규 공급 예정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극소량만 공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광명시의 84제곱미터에 대한 물량들 이런 것들은 분양받기가 앞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나 신규 신축 아파트의 84제곱미터는 요즘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 있는 84제곱미터는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현장들 보니까 84제곱미터가 아예 없던지 또는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량밖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73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84제곱미터가 43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분양 안에서도 84제곱미터가 들어온다라면은 향후에 그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주택가격을 지지하는 이런 면적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다라니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84 타입의 비중을 높인 것은 아주 뭐 훌륭한 설계고 좋은 물량을 트리우스 광명에서는 공급을 한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트리우스 광명에 대해서 관심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물량들 또 선택받지 못한 물량들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약 관계가 이 현장에서 좀 큰 장점으로 내놓는 뭐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죠? 분양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내 자금에 있어서 그렇죠. 좀 소액만 투자가 되면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자금 관련해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높기 네. 때문에 뭐 그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 보통은 이제 10%에서 20% 정도로 잡잖아요. 네. 근데 5% 정도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초기 자금을 좀 부담하는 부분에서는 좀 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기존에는 계약금 10%였는데 여기도 5%로 낮췄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른 곳들 봤을 때 뭐 광명 5구역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 똑같은 84형을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계약금이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근데 이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5,500만 원 계약금만 낼 수 있으면은 네. 청약해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중도금 금리도 4.3% 정도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현장에 비해서 좀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수도권 비슷한 현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보통 금리가 이제 5%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금 대출 이자도 네. 한 4.3% 정도 연 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제 그 부담해야 되는 것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장점일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초기 자본과 또 최근에 높은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본 사업지에는 좀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리우스 광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리우스 광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홈페이지에 참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 또 저희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문의들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뭐 설계라든지 또 단지 조경 그다음에 갖춰진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광명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 광명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는 트리우스 광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시와 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